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지난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온 곳에 꽃이 만발한 이 봄이 좀 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성석재 작가님의 단편 유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석재 작가는 경북 상주 출신이며 1980년 문학사상신인상에 시 유리 닦는 사람이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대표 작품에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 왕을 찾아서, 새가 되었네 등이 있습니다. 성석재 작가를 흔히 솜씨 좋은 이야기꾼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산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유랑이라는 소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준 시기였는데요. 그 폐해를 비단 우리 민족뿐 아니라 간혹 일본인들 중에도 입었던가 봅니다. 도미코라는 여인은 해방이 되던 때 부모가 버리고 도망간 일본 여사입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뒤 평생 그 남자의 그늘에서 화를 당하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일본으로 갔어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하고 세상이 경박하게 이리저리 변할 때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며 유랑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도미코의 일생이 묘한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당시 사회 모습도 상상하시며 좋은 독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랑, 지연이 성석재. 서, 내가 사는 동네에 10여 년 전에 문을 연 술집이 있다. 그 술집의 주인은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노인이었다. 실제로 그 술집을 꾸려나가는 건 언행이 점잖은 노인이 아니라 그의 벙어리 아내였다. 벙어리라는 것은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본 사람이 전혀 없다는 데서 유추한 것이다. 벙어리는 대체로 귀머거리이기 쉬운데 주문이나 부르는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으로 보았으는 귀머거리는 아니었다. 노인은 손님들이 조금 복잡한 요구를 하든가 하면 여인에게 조그마한 소리로 그 요구를 전하는 일 말고는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취해 지냈다. 그러나 아무리 취해도 언행에는 어그러짐이 없었고 술꾼들이 향연 그르듯 남을 붙들고 시비를 하거나 큰 소리 한번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늘 불그레한 난색으로 술청 한구석에 앉아 거리를 내다보며 거의 정확한 시간을 두고 거의 같은 동작으로 가볍게 산을 기울여 몸속의 술기운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술집이 문을 연 뒤 10여 년 동안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고 그 술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대부분 바뀌었는데 그 집은 처막끝부터 문턱까지 무엇 하나 바뀐 게 없는 듯 했다. 숟가락, 그릇, 커튼처럼 닳고 깨지고 해지는 것조차 그전과 다름없는 모양의 제품 또는 아주 약간만 다른 것으로 바뀌곤 했다. 달력처럼 한 해에 한 번 바꾸어 걸지 않을 수 없는 것도 그날그날의 날짜를 표시하는 커다란 숫자에 절기며 음력 표시가 세세히 들어가는 구식 달력이 해를 가리키는 숫자만 바뀐 채 매년 똑같은 자리에 걸리곤 했다. 10여 년 전에는 하루 한 장씩 뜯어내는 그런 달력이 흔했지만 지금이야 그와 같은 것을 구하려면 꽤 공을 들여야 할 터인데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어김없이 똑같은 것으로 걸렸다. 새로운 시속만 찾는 세태에서 그토록 변하지 않으면서도 그 술집이 10여 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벙어리 여인의 매운 손끝과 정성스러운 손맛 덕분이 아닌가 싶다. 허름한 탁자일망정
늘 금방 행수가 지나간 듯 물기가 조금 느껴지게 청결했고 조촐한 안수 역시 칼칼하고 야무진 맛이 나서 한번 그 집의 단골이 되면 그 동네를 떠나기 전에는 좀처럼 그 집 출입을 그만둘 수 없었다. 다만 그 술집에서는 단 한 가지 종류의 술과 안주만 팔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좋아하는 시속 술꾼들이 단골되는 일이 드물어 손님 수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했다. 술은 노인이 늘 노른 양은 주전자에 담아 마시는 탁주, 안주는 그 노인이 늘 앞에 놓고 조금씩 집어먹는 콩자반의 포무침, 나물 한 접시, 김치 한 보시기, 날고구마 쏜 것인데 날고구마는 계절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그걸 술집에서 팔고 마시는 술이라고 또 안주라고 말하기는 무엇할 것이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인데 술값 또한 싸지도 비싸지도 않아 원재료의 두 배 정도를 받는 것 같았다. 그 술집은 술꾼들이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 아침 9시면 문을 열었고 저녁 9시면 문을 닫았다. 조금 더 먹자고 때를 써려고 한들 벙어리 여인에게 말이 통할 턱이 없고 노인을 돌아보면 세상사를 초월한 듯한 안색이며 표정에 어지간한 사람도 말을 길게 붙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그 술집은 오로지 그 노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시간에 문을 열고 그 노인이 술을 그만 마시는 시간에 문을 닫는 것이 되어 도대체 장사를 하려는 술집인지 아닌지 모를 지경이었으며 어느 한적한 시골의 사랑방을 도시에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또 그런 곳을 좋아하는 나 같은 단골이 있게 마련으로 장사가 영 안 되는 술집도 아니어서 십여 년을 변함없이 동네 한 구석을 지키고 있게 되었다. 벙어리 여인의 나이는 대략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사이로 보였는데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는 행동과 늘 열번 미소를 머금고 다람쥐처럼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과 잘 어울렸다. 노인의 얼굴은 불그레한 동안이었고 수십 년을 장복해온 탁주 덕분인지 살결은 보기 좋게 부푼 흰빵처럼 부드럽고 온화해 보였다. 그 역시 벙어리 여인의 곱게 늙은 섬세한 이목구비와 조화를 이루어 어차피 떠내긴 변두리 동네의 속인들이 두 사람을 쉽게 보지 못하게 하는 굳세고도 독특한 힘과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다. 어느 봄날 노인이 탁자에 앉은 채로 앞으로 쓰러졌다. 구급차가 달려왔고 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당연히 술집은 문을 닫았고 서너 달이 지나도록 여인의 손처럼 자그맣고도 단단한 자물쇠가 걸린 채 굳게 닫혀 있었다. 혹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그 집에 다니러 왔다. 들어가시를 못하고 어정거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슈퍼에 들러 사연을 물어보고는 느닷없이 무슨 바쁜 일이라도 생긴 듯 가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 술집이 언제 다시 문을 여는가에 관심을 가질 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 술집에 다시 발걸음을 한 첫 번째 사람이고 또 마지막 사람이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었다. 실상은 편지가 아니고 벙어리 여인이 구술한 것을 내 나름의 상상력을 조금 보탠 뒤 의고의 툴을 빌려 편지로 옮긴 것이다. 구술을 했으니 벙어리인 줄 알았던 여인은 벙어리가 아니었던 셈이 된다. 어느 날 오후 그 술집의 문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3분의 1쯤 열렸다.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노인이 입고 있던 한복의 잿빛 옷자락이 보였고 탁자 위에는 노인이 살짝 들어 기울이던 양은 주전자와 복사가 옆면에 그려진 사발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반가움과 궁금함에 무심코 그 술집에 발을 들여놓았다. 노인이 앉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노인이 아니고 벙어리 여인이었다. 여인은 취해 있었고 울고 있었고 흐트러진 백발 아래 얼굴은 마주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더러워져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노인이 돌아가신 것일까?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노인을 추억하며 노인의 옷을 입고 노인이 앉던 자리에 앉아 노인처럼 술을 마시다가 슬픔에 겨워 우는 것일까 생각을 했다. 여인은 인기척을 느끼고는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내가 이웃 슈퍼의 주인임을 알고는 손가락을 들어 자리를 권했다. 내가 이러는 게 천하게 보이지요?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내가 왜 이러는지 사연을 들어보시렵니까? 나는 여인의 입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말에 놀랐고 그 내용에 당황했다. 나는 평소 그 여인이 벙어리처럼 행동했던 것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흔들었다. 여인은 검은 비닐봉지에서 막걸리 병을 꺼내 주전자에 들이붓고 문을 닫은 다음 내게 다시 한번 사연을 들어보겠느냐고 물었다. 자세히 들으니 여인의 말투는 어눌하고 발음은 부정확했으며 어휘는 수십 년 전에 쓰던 것처럼 낡은 것이었다. 마치 어릴 때 말을 배운 후 무인도에서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오다 세상에 처음 나온 사람 같았다. 하지만 내부에서 무섭게 치밀어 오르는 어떤 힘이 여인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표현을 하게 하는 것이었고 광기에 가까운 분노, 눈물에 가까운 결의가 한마디 한마디 띄엄띄엄 이어지는 말 속에 선열처럼 묻어있는 것 같아 나는 연신 방아깨비처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 순간 그 여인은 편지지며 봉투를 꺼냈고 수첩의 외상이며 사소한 거래에 관해 적던 낡은 볼펜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자신은 편지를 쓸 줄 모르는데 편지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것이 그 여인이 자기 사연을 들어보라는 이유였다. 나는 대신 편지를 써주겠노라고 했다. 그 여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사의를 표한 다음 편지에 적혀야 할 내용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문득 공중을 향해 하하 소리쳐 웃더니 술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서 첩이 삼가 상궁께 아뢰옵니다. 첩은 한낮 솜털도 가시지 않은 계시바이 때 이미 상궁의 구명지연을 입었었고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상궁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자와 상궁께서 미천한 이 생명을 당장 때려 죽이신다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제 새삼 무딘 혀를 놀려 상궁의 귀를 어지럽히고 겨우 원숭이를 면한 천박한 논리를 담은 글로 상궁의 아름다운 성명을 그릇되게 할지도 모르는 무모한 일을 감행함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일전에 상궁께서 낙향하시는 그 경황 중에 여섯째 서랑이 큰 아이를 남겼더이다. 그 아이는 상궁의 피가 만분지 일이라도 섞인 덕분인지 총명하고 어여뻤으며 가엾은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돌보는 호생의 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궁을 실은 병원사가 매정하고 처참하게 가버린 뒤에 제가 더러운 눈물로 헛된 일생의 서러움을 닦아내는 동안 내내 죄도 없이 제 곁에 머물러 있었나이다.
그러다가 제 넋두리 속에 섞여 나오는 기박한 신세를 알고 편지를 써주면 반드시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손에 의지하여 상공께 이승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공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저번 외인의 더러운 피를 받은 계집입니다. 운명의 날인 8월 15일을 당하여 첩의 부모는 귀국을 도모하느라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챙겨갈 금은 보하며 가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무엇이 그리 귀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 부모는 하나뿐인 딸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오빠들이며 짐 실은 짐승을 재촉하여 나무로 나무로 향하였나이다. 제가 부모와 떨어져 밤새 울며 헤매던 곳이 상공께서 살고 계시던 사년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제 울음소리를 듣고 나와 저를 보고는 무슨 신기한 짐승을 보듯 하였습니다. 제 옹색한 몰골이 어째서 중인의 마음을 끌었는지 모르겠사오나 그들은 첩을 데려다 노리개나 하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 첩은 서로 저를 데려가려는 짐승 같은 사내들의 싸움터에서 하늘을 빌고 빌었습니다. 이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물고 떠도 모두 죽게 해달라고 피가 튀고 뼈가 부서지는 싸움 끝에 한 사내가 저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인연, 너는 오늘부터 내 것이다. 너는 오늘부터 나의 집에서 마소처럼 일해야 할 것이며 자리깔개처럼 나를 받들어야 하리라. 내년의 동족이 나를 30년 동안 핍박을 한 것도 모자라 오늘 기어이 내 피까지 흘리게 하노나. 아, 아까운 내 코피, 인연, 이 외년. 첩은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조선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그가 한 말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때 악귀 같은 모습으로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피를 뿜으며 외치던 모습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의 내용을 짐작했나이다. 아, 짐작만으로도 첩은 이미 기절하기 직전이었지요. 그때 상군께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첩은 한 가닥 정신을 모아 옛적의 조선 여인처럼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상공은 인근 고을에서 가장 큰 가문의 종손으로서 인근 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장자로서 인근 선비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발빠른 이에게서 사년 마루에서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이치에 밝고 매사에 한치 어그러짐 없는 심판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첩은 기억합니다. 검은 학생복에 관옥과 같은 얼굴을 꽃피운 듯 들고 막 숲속을 소요하다 나온 듯 부채를 들고 걸어오시던 모습을 그렇게 아귀다툼을 벌이던 사내들이 모두 눈만 끔벅거리며 상공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때의 고요를 상공께서는 구슬을 입안에 넣고 굴리듯이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아저씨, 할아버지, 조카들, 형제들 들어주시오. 지금은 조국이 광복하여 온 나라가 기쁨에 춤추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비록 적국의 핏줄이라고는 하지만 경황 중에 부모를 잃고 짐승이 나다니는 산길을 헤매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부모를 잃고 유랑하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비린내 나는 아이를 두고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나서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으니 이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장씨 일문은 하늘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의 팔을 잡고 있던 털짐승 같은 사내가 불만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여봐, 조카,
이 아이는 내가 고개 넘어 죄가 놈들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 끌고 왔네. 나는 유학까지 갔다 온 조카에 비하면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외년이 죄가 놈들 집에 가서 접살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중의 개가 되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뼈가 부러지도록 싸워서 끌고 왔네. 그럼 조카는 이 외년을 그냥 놓아주어서 최가에게 넘어가게 놔두자는 겐가? 상공께서는 깊고 그윽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서는 상공의 눈에서 한점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보고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제 나라로 가겠습니다. 제 부모가 이 연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죽더라도 이 연애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상공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본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상공께서 하문하셨지요. 너는 어디에서 온 아이냐? 어째서 부모를 잃었느냐? 부모가 저를 잃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가족은 사년 아래 주재소 사택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의 원수를 갚는다며 주재소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은 끈끊어진 구슬처럼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내가 아직 물정을 모르는구나.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 외말을 알아듣는 이가 있다면 지금 내가 너희 가소로운 동족들을 구슬에 비유한 것만 가지고도 너를 단매에 쳐주기를 할 것이다. 하여간 너는 어찌하려느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남쪽 항구 어둠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가면 부모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동족들이 모이고 있는 부두까지는 수백 리 길이다. 게다시는 두 발바닥 까치같이 작은 두 손의 의지에 걷고 기어간다 하더라도 좋게 열흘은 걸릴 것이다. 가다가 잡혀 죽거나 봉역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굶어 죽을 것이다. 산다고 해도 너희 본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겠느냐? 차라리 사방이 잠잠해질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수습이 되면 길을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 저번 상공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잠시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미천한 외인 게지바에게 그토록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제 팔을 놓아두었던 털복숭이 사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조카님, 해방된 대명천지에서 어째서 배웠다는 사람이 한낱 거지 외년과 외말을 길게 하고 있는가? 보아하니 조카가 저 뼈슝뼈슝한 계집아이에게 마음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틀복숭이 사내는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나의 지긋한 노인이 등을 긁던 장죽을 휘두르며 호통을 쳤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 감히 어디다 대고 혓바닥을 요망스럽게 놀리느냐. 참새며 제비가 어찌 홍곡의 뜻을 알겠는고. 너희 기파에서는 종손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가르치더냐. 천하의 불황무식한 놈. 상공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이해를 표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학이며 고뇌의 춤인 듯 천연스럽고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신세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계집아이가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상공은 호통을 치고 나서 부르르 흰 수염을 떨고 있는 노인에게 자군당 할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나직이 노염을 거두시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틀복숭이 사내에게 고개를 돌려 엄숙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집아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하여 오늘 저녁 장파, 중파, 기파 세 문중의 종손끼리 언언할 것이니 수고롭지만 아제비께서
기파 종손에게 어둡기 전에 집으로 오라고 전해달라고. 들복숭이 사내는 움찔하여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뭐 이만한 일에 우리 문중 대소 종손이 다 모일 것까지야. 계집아이 하나라도 일단 우리 문중의 경계에 들어온 이상 어느 한 사람의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둘째는 빈번히 노장을 범하는 상풍을 어론에 붙여 근본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큰 소리 뒷말 없이 마을 한구석 차군당 할아버님 댁에 얹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군당 할아버님 집 뒤안에는 대나무가 큰 숲을 일구어 있었습니다. 집은 대나무 숲에 얹혀 있는 것처럼 자그마했고, 저는 그 자그마한 집에 다시 얹힌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번 염치도 없이 병이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산이 설고 물이 선 까닭은 아니나 사람이 설고 인심이 선 탓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와 아득히 멀어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자리에 눕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고갯마루의 싸움에 놀라 어린 가슴이 더 견디지를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기막힌 곡절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까닭이 올시다. 어찌된 일입니까? 아,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하루라도 상공을 보지 않고는, 한시도 상공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었으니 미천한 첩이 어찌 그런 가당찮은 꿈을 꾸고 있었는지요. 차라리 상공은 저를 그 털복숭이 사내에게 넘겨 빨래하고 빗자루질하며 짐승처럼 짓밟히게 하시는 편이 나았습니다. 조선인이 본디 예의를 숭상하고 인륜 도덕에 어그러지는 일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한낱 벌레라 할지라도 죽이고 살림에 연민과 법도가 있다는 것이 첩을 어찌 그렇게 괴롭혔겠습니까? 먼발치 담넘으로 상공이 부채를 저으며 고고히 산책하시는 것을 보며 첩은 소매를 씹고 고름을 쥐어뜯었습니다. 혹 상공이 고개라도 돌려 집속을 바라보시는 양이면 얼른 담 밑에 주저앉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게 몇 번인지도 모릅니다. 저를 보살펴주던 할머님께서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썰미만으로 그런저런 사정을 충분히 짐작하셨나 봅니다. 힘없는 오금, 열이 오른 이마, 왈랑거리는 눈빛을 보고 제 마음을 속속들이 아셨습니다. 저를 나무라지는 않으셨지요. 혀를 차며 제 이마를 식혀주곤 하셨습니다. 어린 외국 계집아이가 감히 우리 문중의 대종손을 언감생심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했는데, 내가 아무리 지성을 다한다 한들 그 노푸른 잔나무가 내게 썩은 가지라도 기울어주랴? 어서 몸을 추슬러 내 나라 내 부모한테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나 어찌하리까? 저는 그때 불타오르는 빈 집과 같았으니 몸과 마음을 상공께 내어주고 헛소리를 하며 알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하는 헛소리는 모두 일본말이어서 할머님이 알아들을 리는 없었습니다. 허음, 아무리 만국의 유리글개라 한들 우리 문중 땅에서 죽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니 의원이라도 들여오는 것이 좋겠다. 차군당 할아버님께서 할머님께 이러신 말씀입니다. 영감님,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죽어나가도 못 부르는 의원을 부른단 말이오? 내 나가서 종손과 의논하리라. 한번 구명했으면 끝까지 살리는 게 당연한 법. 종손은 요즘 노름에 빠져서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누구와 뭘 의논한다고 그러시오? 차라리 읍내 지서에 신고를 하는 게 낫겠소. 지서에서 외놈들을 모아 제 나라로 보낸다고들 하니
이 아이도 그 틈에 따라가면 좋지 않겠소? 하하, 할망구가 망령이 나도 여간 난 게 아니구먼. 지서에 가면 그날로 이 아이는 짐승이 되고 마라. 요즘에 일본 순사 떨그지 하다가 맞아 죽은 죄가 이야기도 못 들었는가? 제 동족도 그리 취급하는데 하물며 외의 아이가 어찌 되겠소? 내 집에 제 발로 걸어온 짐승도 먹을 것을 주고 살려보내는 게 이치인데 내가 알아서 하리니 할망구는 망령이나 다스리고 있어서. 그리고 꾸민 듯 호련히 상공께서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그때 차군당 할아버님은 할머니를 불러 똥지기를 지고 걸음내서 들에 나가셨지요. 어이 춥다.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간다고 울고 있다기에 내가 보러 왔어. 너희 부모 이름은 무엇이고 본국의 집은 어디냐? 첩은 자리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 이불 사이로, 다 떨어진 옷 사이로 첩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어찌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공에게는 술과 마늘 냄새가 몹시 났습니다. 제 아버님의 이름은 하세가와 마사오라고 합니다. 읍내에서 기름 장사를 했지요.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냐? 어머니는 미스코입니다. 미스코, 광자, 좋은 이름이구나. 내가 유학을 갔을 때 하숙집 주인 딸이 광자였다. 광자는 밤마다 나를 찾아 이불 속으로 기어들곤 하였느니. 내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더냐? 첩은 혼백이 오락가락 오랜만에 듣는 일본말도 알아들었다 말았다 했나이다. 제 이름은 도미코이며 18살입니다. 18이라, 18. 믿기지 않는구나. 너는 20살의 미스코보다 더 숙성한 것 같구나. 너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늑대의 아가리에서 건진 사람이다. 그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마는 아는 것을 가지고 상공께 결코 거짓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공은 한사코 제가 거짓을 아뢰다고 말씀하시더니 이불자락을 들추며 정말 18인지 28인지 확인을 해보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황 중에 이불 끝을 잡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거짓을 말한 적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짓을 말한 적 없다면서 용서는 무슨 용서란 말인가? 내가 기니 살펴볼 것이 있으니 너는 이불을 놓아라. 첩의 몸은 줄인 늑대라 하더라도 고개를 돌릴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머리칼은 산산이 흩어졌고 얼굴에는 한 점 붉은 빛조차 없어서 사내인지 계집인지 늙은 것인지 죽은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은 저를 아시며 저는 상공을 아옵니다. 어찌하여 저를 살핀다는 구실로 안간힘을 쓰는 손가락을 떼어내고 제 몸에 손을 대셨나이까. 너는 내가 너를 만지는 게 싫으냐? 이상한 일이구나. 나는 너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온 것이다. 어허, 가만히.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시지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이 과연 외놈의 필요구나. 상공께서는 문득 제 눈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사지를 늘어뜨리고 천장의 썩가래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상공께서는 불현듯 자세를 바로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본 것이다. 저는 상공이 떠나신 후에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제 무릎에는 상공의 손길이 남긴 감촉이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상공은 제 육신이 아직 남아 있으며 그건 예사롭게 버리고 다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하찮은 육신으로라도 상공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제가 어찌 가볍게 저를 저버리일까.
저는 다음날 곧 자리를 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들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한편 차군당 어른 내외분께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감이 있고 있었습니다. 문중마을 전체가 감의 붉은 빛으로 환했었지요. 저는 일하고 일했습니다. 그게 상공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오동나무잎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겨울이 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남정네들이 저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년 걷는 걸 봐. 엉덩이 살랑거리는 게 꼭 사내를 15은 잡아먹을 것 같구먼. 아무리 들리를 해도 태어난 살색은 어쩔 수가 없구먼. 쌀뜨물을 끼얹은 듯이 뽀얗지 않은가. 한 입에 넣고 사곰사곰 씹었으면 좋으리. 가인 박명 길소 다흉. 저 아이를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걸세. 그때마다 차군당 어른 내외께서 저를 위해 말씀을 해주셨지요. 우리에게는 소생이 없는데 우리는 저 아이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여긴다네. 부지런하고 깔끔해요. 보시오. 마루에 먼지 하나 없어요. 손이 매워서 음식도 잘하고 난 꼭 새 며느리를 얻은 것 같다오. 저 아이가 없으면 우리 내외는 굶어 죽을 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디 외국 계집이라 간사를 떠는 것일세. 차군당, 그대 혹시 딴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고목에도 봄이 왔는가? 예끼 몹쓸 사람. 여보, 하만댁, 해방 전에 못 보았소? 세상에 세상에 앙큼하고 흉악한 것들이 외놈들 아닙디까? 사내들은 기저귀만 차고 계집들은 아예 속옷도 안 입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일을 치르는 게 그 족속이라오. 저 아이가 자꾸 예뻐서 가니 동네 총각들이 저 아이만 지나가면 넋을 잃어요.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나도 나리다. 저 아이 때문에 혹 우리 아이들이 어찌 되기라도 하면 아유 끔찍해. 그때는 하만댁이 책임져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번 그저 제 한 몸을 추스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 자신에게 골몰해 있는 동안 상공께서는 문전옥답을 처분해 읍내에 양조장을 차리셨지요. 그 전에 문중 사람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무라로서 흥기해야 한다. 묵은 학문은 소용이 없도다. 나는 상학의 전공을 살려 읍내에 공장을 지으려 하니 뜻 있는 어른들께서는 도와주시오. 또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제너머 죄씨들이 읍내의 요지며 공장은 모두 말아먹을 것이오. 그리하여 큰 반대 없이 40리 상거의 읍내에 양조장을 차리시고 매일 그 집에서 기생들을 불려 모아 풍류를 즐기시던가 노름 친구를 만나 쌀이며 돈을 퍼주신다고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첩이 태어난 집이 바로 대처 양조장 옆의 적산 가옥이었으니 상공께서는 그곳도 사들여 기름 가게를 여셨지요. 상공은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첩으로서는 이런 생각도 하여 봅니다. 상공께서 4년 마루에서 첩을 구하신 것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라도 상공께서 저를 문종에 데려다 구차한 삶을 이어가게 한 것에는 필시 어떤 연유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지요. 후일 읍내에서 제가 들은 바 상공께서 일본인 여자를 산적의 손에서 구하여 남쪽 한국까지 호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미처 살림을 간수리지 못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다투어 상공께 모여들었고 두 손으로 집문서 논문수를 받쳐 올리지는 않았던가요.
여하간 그 많은 집이며 재산을 술과 노름으로 거들내시느라 해방에서 6.25에 이르는 그 기간이 상공에게는 실로 황금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실로 저에게 한 가지 일만 빼고는 지옥적인 세월의 연속이었고요. 그날이 언제였던가요? 이제 늙은 기억 속에서 끔찍하고 황홀한 하루는 옅어가는 노을처럼 자꾸 사라져갑니다. 어째서 한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하루를 그다지도 무심히 잊어버릴 수 있느냐고 빈잔하신다 하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뽕을 따라가고 있었지요. 그러니 감꽃 무성한 5월, 아니면 개살구 풋복숭아가 나오는 6월인가요? 땅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기운이 무릎으로 찾아들고 달맞이 꽃처럼 키 큰 풀은 가슴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 기억합니다.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침 이슬이 막 거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상공께서 오랜만에 동네에 나타나셨지요. 아직 작취미성의 붉은 대추 같은 얼굴로 신장로를 가로질러 풀물이 고운 비단옷을 적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뽕밭으로 오신 것은 남이 보면 곤란한 체면에 관계되는 급한 일이 있어서였겠지요. 뽕나무 잎은 그런 일을 가려주는 데는 그만이었으니까요. 거기서 첩을 보신 것은 우연이십니까? 내가 누구냐? 상공께서는 놀란 얼굴을 하셨지요. 저는 그때 조선말을 어느 정도는 더듬거리며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미코입니다. 오호, 도미코? 내가 이토록 고하셨단 말이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일본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느냐? 가지 못하였습니다. 차군당 할아버님 댁에 있습니다. 허, 보기 드문 절색이구나. 누더기 속에서도 빛이 나는 보옥이요. 금낭의 거죽을 뚫는 황금 송곳 같은 어여쁨이요. 어디를 가는 길이냐? 뽕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살며시 상공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상봉의 순간이 이렇게 쉽게 다가오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도 또박또박 말대답을 놓치지 않았으니 외의 계집이란 실로 당돌한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뽕은 우리의 옷을 짓게 하고 처녀들에게 사랑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옛부터 노래가 있나니라. 뽕 따를 가세, 뽕 따를 가세, 뽕도 따고 임도 딴다네. 너는 이 노래의 뜻을 아느냐? 첩은 잠자코 고개만 숙였습니다. 모르느냐? 상공은 제 목덜미에 김을 뿜으며 은근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고개는 더 깊이 숙여질 따름이었습니다. 그때 수렁거리며 소구리를 들고 이고 뽕 따고 임 따러 오는 여인네들이 없었다면 상공은 저를 어찌하려 하셨습니까? 첩은 상공에게서 생전 처음으로 사내를 느꼈습니다. 남자의 숨결과 남자의 냄새와 남자가 여자에게 원하는 것 전부를. 첩은 무서웠습니다. 괜찮다. 너는 집에 가 있거라. 상공께서는 들고 있던 뽕나무 잎을 제 소쿠리에 넣어주시며 속삭이시고는 용사서서 굵은 배암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첩은 내내 그 뽕잎이 어째서 상공의 손에 들려 있었던가를 생각하며 뽕을 닦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공께서는 저희 집 울밖에 서서 저를 부르셨지요. 차군당 할아버지 계신가? 저는 그날 아침에 상공을 배운 이후로 내내 밥맛을 잃고 있다가 막 풋고추와 모래만 밥을 들고 부엌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입안에 든 밥알을 뱉고 황급히 뛰쳐나간 것은
행여 상공이 가버리실까 하여서였지요. 할아버님께서는 마실 나가셨습니다. 잠시 오르시지요. 지붕에는 풀이 자욱하고 구들장은 꺼졌으니 그 사이 몸을 잘못 들여놓다가는 깔려 죽을까 빠져 죽을까 걱정되지 않겠는가? 어째서 문중어른 대접이 이다지도 소홀하더란 말이냐? 내 차군당 할아버지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할머님이라도 모시오너라. 상공께서는 아침과는 달리 어휘관은 단정히 하셨으나 여전히 단감내가 풍기는 목소리로 제게 이러셨습니다. 할머님은 문중 제사 준비차 가시고 아니 계십니다. 그러하다면 내가 방에 들어가 기다릴 것이다. 상공께서는 밖을 살피는 듯 하시다 벼락처럼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는 저에게 이러셨습니다. 내가 올해 몇 살이든가? 저는 왜 자꾸 나이를 물으시는가 의아하여 대답을 하기 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자색이 곱다고 나무하는 아이며 미꾸라지 잡는 총각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내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실로 보고 보니 색을 판별하는 데는 반상이 따로 없고 종지가 따로 없으며 아이 어른이 다르지 않음을 알겠노라 안거라. 저는 무슨 기난 말씀이 계신가 하여 윗목에 꿇어 앉았지요. 상공께서는 저를 차근차근 살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사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무식한 것들이 놀리지는 않더냐? 아니옵니다. 모두 잘해 주십니다. 이제 일본에 돌아갈 길은 영 막혔다. 어찌하겠느냐? 저는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일본에 간다 하여도 먼저 간 식구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천에 고하나 다름없어 무슨 일을 어찌하리요마는 그 길마저 막혔다고 하니 혼이 달아나는 듯 하였습니다. 읍내에 도는 소문에 부두로 가는 도중에 병들고 굶어 죽은 사람이 팔구하리며 그나마 도착한 사람도 배가 뒤집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내 부모도 다른 길이 있었겠느냐? 내가 여기서 머물게 된 건 하늘이 도운 것이다. 양반이 사는 도덕군자의 동네에서는 아무리 적국의 잔당이라 하여도 아녀사를 해치지는 않는다. 나로 말하면 소시적에 유학의 뜻을 두어 사슬을 두루 깨치고 신식 학문까지 배운 사람이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쉽사리 일본 가는 길이 뚫릴 것 같지 않구나. 일본은 망했으니 너는 나라가 없어. 일본은 지금 미국의 장령인 맥원수가 통치하고 있다. 내가 다른 생각이 없으면 이곳의 뿌리를 박아야 한다. 가엽도다. 민들레 같은 것. 적국에 떨어진 어린 처녀에게 다른 요량이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컴컴한 굴에 들어가는 듯 어지러워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후에 상공께서는 꾸짖으시기를 그때 내가 그런 요망을 떨지 않았으면 어찌 양반의 몸으로 배추벌레 같은 계집아에게 홀렸겠는가 하셨습니다. 진정 제가 요망을 떤 것이었다면 상공께서는 어찌 저의 몸을 탐하셨습니까? 정신이 들어보니 이미 일은 끝나 있었습니다. 상공께서는 더운 김이 나는 숨결을 내뿜으시며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 다음에는 내 너에게 한 살림 차려줌하고 두 번이나 욕심을 채우셨습니다. 제가 울면서 방바닥을 훔칠 때 상공께서는 얼음이 낀 물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러셨습니다.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발설할 시는 동네에 남아나지 못할 것은 물론이요. 내 하찮은 생명도 어떤 손에 요절 날지 모른다. 내가 조용히 있겠다면 내 다시 찾아오마. 문을 열고 나가는 벗은발이 어찌 그렇게 야속하든지요. 돌아서서 가시던 등모습이 어찌 그렇게 커 보이든지요.
멀리 안개 속으로 차군당 할아버님이 오시던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두 분은 도중에 만나 서서 한동안 무슨 말씀인가를 나누셨지요. 상공께서는 그날 제사를 잡숫고 읍내로 내려가셨다가 평소에는 참내한튼 지파제사에 참내하러 사나흘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날서는 다시 상공을 품에 안긴 바 되었지요. 뽕밭에서 선산 외등에서 콩밭에서 또 물레방앗간이며 바위 뒤 가릴 것 없이 제 등판이 안 닿은 데 없이 하기 몇 달.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자 동네에서는 공론이 생겼습니다. 종손이 읍내에 양조장 버린 뒤로 기재고 시재고 발걸음이 인색하더니 어째서 출입이 사선가? 그대는 모르는가? 세상에. 대종손이 하필이면 외년에 빠졌단 말일세. 외년에 한번 맛을 들이면 조선 여자는 쉰 보리밥으로도 아니 보인다고 하더군.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 밤일에도 얼마나 지성으로 공개를 하는지 모른다네. 자네는 외년을 마누라도 못 둔 것이 거지없이 원통한 모양이네. 그러나 저러나 이 사실을 투기만은 그 부인이 알게 되면 필시 큰 사단이 벌어질 걸세. 모르는 게 약이지. 우리 대성소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우물가에도 냇가에도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서였지요. 아이들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제 뒤를 쫓아다니며 돌을 던졌습니다. 쪽발이, 쪽발이, 개다 신고 지가다비 신고 물구덩이 넘는다고 깡총깡총. 차군당 어른 내외께서도 어쩔 수 없었지요. 저는 몇 번 죽으려고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상공께서 제 목숨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상공께서 거둬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와 사년 마루로 올라갈 적에 하만댁 할머님이 쫓아오셔서 제 보따리에 넣어주시던 따뜻한 주먹밥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 어른 계시는 쪽으로 건조를 올리거라. 저는 그 고개에서 부모를 두 번 잃었습니다. 첫 부모는 한 번 헤어진 후로 아직 본 일이 없고 두 번째 부모는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더운 밥 한 번 차려드리지 못하였으니 종내 저는 천하에 없는 남곱절의 불효 여식이옵니다. 알고 모르는 길을 내쳐 걸어 상공의 양조장에 이르렀으나 상공께서는 아니 계셨습니다. 맹세코 제가 상공의 집 주변을 이틀 동안 맴돈 것은 오로지 하직 인사를 드리려고 한 것뿐이지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쳐 쓰러졌던 것이며 아가리 크고 송곳니 긴 개에 물린 것 때문만은 아니올시다. 이제 정신이 드느냐? 그 소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천신의 소리 같았습니다. 또 땅에서 울려나오는 조성사자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또 뿔달린 오니, 오니는 일본의 잡귀입니다. 뿔달린 오니가 저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것은 상공이 화류병 치료차 가끔 드나들던 한약방이라고 들었습니다. 은밀하고 어색한 구석방에서도 한약 냄새가 박하향처럼 코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들었을 때나 정신을 잃었을 때나 한결같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공과 박주부는 스무 살 가까이 나이 차가 졌는데도 서로 친구라도 되는 양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에서는 신분이 나이를 초월했는데 이제 세상이 달라져서 반상이 따로 없다고 하더이다. 그러나 상공께서 일대를 울리는 양반 가문의 대종손이며 양조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서 신식 학문을 배우고
화류계며 도전판의 좌상으로서 횡행하시다 보니 망년지교로 자연히 서로 말을 듣게 되었다고 나중에 박수부께서 설명해 주셨지요. 저 작은 아이가 아이를 배웠네. 그걸 아는가? 뒷방에서 두 분의 조심스러운 공론에 숨죽이며 귀를 기울이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혹 비명이라도 새어나올까 헝급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게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 게 뭔가?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상공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때 제가 무슨 도끼와 오기가 있어서 구차한 생을 이어나가느라 바다덕거렸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겠지만 저로서는 어미가 된다는 것, 바로 상공의 씨를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제가 배운 것 가진 것 아는 것 이상의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자네 문전에서 쓰러졌으니 자네 애지 경험 많은 사람이 모르는 척하고 그래. 상공께서는 한동안 침음하시다가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박주부, 내가 나중에 갚을 터이니 이 아이를 기동하게 해주고 그 김에 살만한 것도 알아봐주면 좋겠네. 자네 미쳤군. 이 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아이를, 더구나 1인 계집을 어떻게 건사하려는 건가? 그렇다고 내 씨를 뵌 아이를 거적으로 말아 갖다 버리겠는가? 뒷일은 뒷일이고. 그래서 저는 읍내 적상가옥의 부엌방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박수보가 어린아이를 몇 번 치료해 주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의 집으로 바깥 어른은 해방 전부터 순사였습니다. 해방 후 잠시 실직했을 때 그 집을 접수하고 머물렀다가 더 높은 자리로 복직을 한 다음 1년에 한두 번 집에 올까 말까 했으므로 집안은 늘 조용하고 마당에는 꽃이 지는 때가 없었습니다. 안주인은 너그럽고 양순하여 저의 처지를 따서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공께서는 일제 발길을 안으셨고 저 역시 상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 나날이 자라는 한 아이의 생명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미 된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상공께서는 아시는지요. 요량이 없던 제게 요량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고 길러 그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는 날까지 제 목숨을 어찌하든 이어가겠다는 요량이었지요. 저는 바느질감을 맡았고 빨래를 맡았고 서툴지만 텃밭에 나가 호미질도 했습니다. 그렇게 밥값을 하고 아이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호랑말고 같은 쪽발이년 내가 내년의 가랑이를 찢어기라. 본실께서 어찌하셨는지 몇 명의 힘센 하녀와 함께 제가 얹혀 사는 곳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부엌문을 열어 젖히다가 그 서슬에 문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북새통에 제가 언제 하녀의 발길질에 걷어채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살려달라고 빌지 않는 거야? 얘들아, 저년 옷을 벗겨라. 저는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저고리를 잡아 뜯었습니다. 저의 몸을 돌려 하늘을 향하게 하고는 배를 밟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오냐, 이제 바른 말이 나오는구나. 그래도 벌써 늦었다. 이런 천하에 없는 환향년, 어디 가서 빌어먹지도 못하고 양반댁 사랑을 넘보느냐. 이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년. 제가 어째서 부엌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기 버순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요?
막 박음질을 끝내고 뒤집어 놓은 분홍빛 헝겊 조각을 속 좁은 여자의 기억력 때문일까요? 그때 그 집의 안소인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맞아 죽고 말았을 터이옵니다. 아니, 어디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거요? 오냐, 이제 보니 너도 한패로구나. 얘들아, 전년도 잡아 꿀려라. 여기가 누구 집인지 아는 거요? 순사집에서 사람을 때리고도 모자라서 안주인까지 잡아 꿀리겠다는 겐가? 그제야 하녀들이 주춤거렸습니다. 순사라면 해방 전에는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치게 하는 직업이었지요. 일본인이었던 저도 마찬가지였으니 조선인이야 어릴 때부터 가장 무서운 존재로 알았던 게 순사였겠지요. 조선 아이들이 커서 하녀가 되었든 양반가의 종손 부인이 되었든 여기가 정말 그댁이요? 그렇소. 보아하니 양조장댁 부인인 듯한데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줄 아시오. 그냥 넘어가지 못하면 아니 그러면 내 집에서 내가 부리는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전부 징역살 각오하시오. 바깥으로니 시키셨소? 그럼 안팎이 성하지 못하리라. 저는 부인의 성정을 오늘까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날 한마디 말로 부인이 상공을 어찌 생각하시는지는 알겠더이다. 아니요. 이 일은 모두 사랑해서 시킨 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찌 이 집을 찾아왔을 것이며 저 찢어 죽일 것이 숨어있는 것을 어찌 알 것이요. 나중에 경찰서 가서 그렇게 말하시오. 유치상에 가서도 그리 말하시고 재판을 받거나 징역을 살 때도 그리 하시오. 지금은 이 집에서 쏙 나가주시오. 거기까지 알아듣고 저는 까무러쳤습니다. 제 하열로 부엌 바닥이 눅눅해질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공의 아이를 유산했고 그 이후로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근리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원망치 않습니다. 제 팔자 소관이 그러한 까닭이며 그 일 때문에 상공이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제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엾은 것, 상공은 제 손을 쥐셨습니다. 저는 눈물 중에도 웃었습니다. 이제 상공이 저의 사랑인 줄 알았던 까닭이지요. 상공의 눈가에 번쩍인 것이 눈물이었는지 땀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상공은 감히 순사 간부의 집에 쳐들어가 순사 부인에게 폐악을 저지르고 그 부인이 부리는 사람을 반쯤 죽여놓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했지요. 그러자면 순사 부인에게 잘 보이셔야 했는데 순사 부인은 저를 먼저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으므로 연극을 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또 왜 그러셨는지도 모릅니다. 상공께서는 저를 돌보겠다고 저와 제 곁에 있던 순사 부인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맹세하셨고 몸조리할 동안의 생활비와 약값을 보내오셨지요. 저는 한 생명을 잃었지만 또 다른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 때문이었는지 한 달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미코상, 양조장에서 사람을 보내왔어. 제가 치자꽃을 묶어 다발로 만들고 있을 때 안주인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치자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가 진해서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제게는 치자가 있는 뜨락이면 어디나 다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제 고향은 상공께서 아시다시피 조선의 남쪽입니다. 양조장 사람은 저를 기차역으로 데려갔습니다. 백리어간의 고을에 호젓한 방을 빌려두고 상공께서 기다리신다고 했지요. 저의 모든 고초는 그곳에 정착함으로써 끝날 것이며 유랑의 운명도 자개상처럼 호사한 것으로 바뀌리라 하였나이다. 저는 조선의 이야기를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언젠가 장화홍련전이라는
기이하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공께서 보내셨다는 심부름꾼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장쇠와 흡사했습니다. 우락부락하고 무뚝뚝한가 하면 실실 헛웃음을 쳐가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아 노정 백리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으나 상공께서 혹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 값싼 눈물을 찍어 덧붙입니다. 장쇠처럼 생긴 인간은 상공이 보낸 심부름꾼이면서 부인에게 따로 당부받은 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번 심리도 가기 전에 그런 기미를 알아채고 기회를 보아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차역이 있는 읍내지경을 빠져나올 동안 그이는 저의 등에서 두치도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인적이 드문 산길에 이르자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부인께서는 현숙하고 도량이 크시다. 40이 되도록 미성간 나를 보내 오갈 데 없는 너를 짝으로 삼으라고 하셨으니 너는 나와 더불어 이 길로 먼 데로 가자. 부인께서 찔러주신 전대를 보니 우리가 놀아도 한두에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아직 젊으니 힘써 일하고 아들 딸 낳아 등 따뜻하게 살면 그 안이 기쁘겠느냐? 내게 무슨 다른 길이 있으리요? 저번 한동안 정신이 아득하였으나 곧 살 도리를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때 눈이 어두워 죽을 곳으로 들렀으나 이제는 눈이 뜨입니다. 대저 씨앗을 보면 부처도 돌아앉는다고 하였으니 부인이 제게 하신 처사를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살 길을 찾아주시니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이는 제 말을 듣고도 미심쩍은지 몇 번 다른 말로 저울질을 하였으나 제가 하는 말이 같으므로 비로소 낯색을 풀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진정 살 길을 찾았구나. 나는 내게서 나오는 말을 보아 혹여 후일을 도모하려는 기색이 있으면 한 칼에 죽여 없애라는 부탁 말씀을 들었어. 너 같은 외의 종자 하나가 칼에 찔려 죽은들 어떠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들 누가 찾기나 하랴? 나는 그 길로 대처로 도망가면 그뿐이야. 너의 자색이 너를 살렸으며 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칼의 힘을 빼어버렸어. 자, 그러면 너는 옷을 벗어라. 너의 몸이 내 말과 같은지 확인하리라. 어느 수인 모르는 맷등에서 저는 꼼짝없이 겁탈을 당하고 말 지경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친다 하여도 새소리만 들릴 뿐 인적이 없는 길에서 누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겠습니까? 저번 가선 국리 끝에 옅은 소견으로 꾀를 냈습니다. 지금 몸이 더러우니 뜻이 있다 한들 첫 행사가 원만하리까? 잠시 계곡에서 씻을 겨를을 주시오. 상관없다. 빨리 시키는 대로 하여라. 내가 누구처럼 기생방 찾아다니는 한량도 아니고 계집 맛본 지가 하도 오래라 너를 보고 있기만 하여도 세 다리가 엉켜서 길을 걷지 못할 지경인데 씻고 자시고 무슨 겨를이란 말이냐. 저는 본시 외인의 딸로 지아비 섬기기를 하늘같이 여기라 배웠습니다. 또한 외의 여자로서 배운 것은 지아비를 제대로 모시지 못할 때는 차라리 배를 가르고 죽을지언정 길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칼을 주시오. 제가 현숙한 부인과 장차의 제압이 되실 분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모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너의 말이 진심이냐? 그러합니다. 첩이 혀를 깨무는 신용을 하자 비로소 그이는 허락했습니다. 오냐?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아니 된다. 내가 남이 볼지도 모르니 너를 지켜주마. 상공이여 용서하소서. 첩이 외간 남자에게 속살을 보인 것은 맹세코 그때 한 번뿐이었으며 그것은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상공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이는 제 살색의 현혹이 되어 저를 따라 물에 뛰어들었다가 스스로의 칼에 찔려 발병신이 되었고 폭포에서 떨어져 반죽음이 되었지요. 저는 오리길이나 뛰고 달려 간신히 옷을 추려입었고 그 길로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혹 아는 사람을 만날까? 새로 아는 사람이 생길까? 벙어리 반편 노릇으로 대처 바닥의 과부술집 부엌 뒷방사리로 연명한 게 얼마였던지요. 상공을 뱅근 전쟁이 나서 북이고 남이고 풍비박산이 났을 때 상공이 피난길에 저를 본 때입니다. 그때 제가 종래 옷걸음을 풀지 않았던 것은 상공께 무슨 원한이나 원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은 술과 계집질에는 모두 한 통속으로 높낮이가 없다는 것을 두고 경멸하자는 것도 아니며 그저 사내들이 제게 원하는 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이 더욱 많은 것을 내놓는다는 물리가 트였기 때문입니다. 상공께서 범속한 사내들과 어찌 같으리요마는 내가 호락호락한 아이가 아님을 나는 안다. 내가 싫다면 그만이다. 남들 다 나자빠져 죽는 세상에 내가 무슨 호강을 하리. 상공의 쓸쓸한 신색을 보며 저는 하마터면 무릎에 엎드려 기다려왔던 애절한 마음을 드러놓으며 실컷 울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를 악물고 참은 까닭에 오늘의 제가 있고 상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공이 두고두고 원망하셔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전쟁의 먼지도 가라앉아갈 무렵 상공께서는 돌아가시는 길에 저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실께서 따로 속셈을 내어 저를 어찌하려 한 것을 아시고 발연대로 하셨다는 것, 반죽음이 되어 떠내려왔던 심부름꾼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 저를 찾아 수십 리 사방에 사람을 놓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였다는 것, 이제 세상에 드러내어 내 맘대로 삼처사첩을 하여도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를 누누이 제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번 저번 소견에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방편을 열어주리. 너는 나와 돌아가서 읍내에서 떨어진 곳에 주막을 열어라. 사람 이목을 가리는 데는 그것이 제일이다. 너는 원치 않은 외간 사람에게 술을 팔 이유가 없으며 손님은 나 혼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돌려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겠고 그건 너의 처분에 맡긴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사람과 돈을 줄 것인데 오로지 지난날 내게 섭섭히 한 것을 갚는 뜻에서다. 어떠냐? 상공이 먼저 가신 다음 저번 몰래 20리 상거에서 상공의 뒤를 따랐습니다. 상공께서 사년 마루에서 저를 돌아보시며 오래도록 서 계셨을 때 저의 가슴은 어쩌면 옛날처럼 그렇게 떨렸겠습니까? 첩의 눈과 귀는 다시 어린 시절 사년 마루에서처럼 멀고 먹었습니다. 상공이 내려가시고 첩이 고개 마루에 섰을 때 첩은 보았습니다. 온 마을이 불타듯 익은 감으로 환하게 물던 것을 전쟁으로 아무도 건드리는 이 없이 저절로 익은 감은 나무 위에도 나무 밑에도 흔전만전 마음껏 널려 있었고 첩에게는 그것이 어서오라고 부르는 차군당 할아버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아, 잊어버린 어머님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일은 상공이 다 아시는 대로이니 별로 아뢰 것이 없나이다. 하지만 대피를 하시는 분이 자꾸 물어오니 상공께 흠이 되지 않는다면 뒷일을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로소이다. 상공은 제게 조그만 초가 하나와 땅에 묻을 술떡이며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을 주선해 주셨고 저는 시골 길가에 버들 담 위 꽃이 되어 주막을 열었나이다. 근동에는 제 주막에 와서 감히 손목을 잡고 희롱하려는 자가 없었던 까닭에
오롯이 상공께서만 무상 출입을 하셨고 다른 이들은 물만 먹고 술국만 먹고 가는 나날이 계속되었지요. 본실께서 양소장 신발 가게 기름집 대상관을 하나하나 무릎 앞으로 돌리고 악사같이 지켜내니 상공은 서른을 막 넘긴 나이에 이미 벼슬이며 영달의 뜻을 읽고 마흔이 넘자 취세공이라 자처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제가 담고 떠다드리는 술에 사셨나이다. 그러니 술집이 잘 될 리가 없고 상공의 가음 역시 돌보고 들여보내는 것 없이 나날이 파먹기만 하는 형국이니 자연히 귀떨어지고 헌사계상처럼 변했나이다. 결국 상공은 모든 것을 본실께 넘겨주시고 쫓겨나다시피 하여 저를 의지하여 도시로 나오셔야 했지요. 상공은 저자의 뒷골목 구정물 흐르는 술집 뒷방에서 스무 해를 사셨지요. 처번 없는 힘을 다하여 한때 익힌 술집 숙소의 재간으로 호구를 하고 상공의 버선과 동정을 꿰매드리며 살아왔나이다. 그렇게 살던 틈틈이 상공은 인연이 끊어진 본가라고는 하나 가문대소사의 종손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시며 봄 가을에 한 번씩 황황히 다녀오시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녀오신 게 올해 봄인데 그 이후로 병환이 드셔 누우심에 황망하고 참담함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견딜 일이었겠습니까? 내 인연, 너 때문에 내 인생을 조졌다. 내가 내 혼을 녹이고 몸을 가루로 만들었으며 돌계집인 주제에 나를 속여 자손을 끊었으니 살아서 가문의 동기를 어이보며 죽어서 조상을 어찌 뵈랴. 흐흐. 상공께서는 머리의 핏줄이 터져 반신불수가 되셔서 대소분을 받아내는 서너 삭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공께서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 첩의 흰머리를 쥐어뜯으시며 대가 끊어진 원망을 하셨으나 첩은 본디 돌계집이 아니었소이다. 그동안 차마 상공께 아뢰지 못하였던 것은 앞서 적은 대로 본실께서 아이집을 발로차 깨진 밥그릇을 만든 까닭입니다. 상공께서는 본실을 미워 제 발로 나온 것이 아니었소이까. 본실께서는 상공을 몰아낸 이후 종부로서 거만의 재산을 품에 안았으나 한 해 한두 번 돌아오는 제사에 쌀 한 솜 내놓는 일조차 명분이 없다 거절하셨다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으아,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상공을 모시러 온 여섯 사위며 일곱 아들은 상공의 본실이 낳은 자손이라고 하시니 상공은 한 해 한 번 사람 노릇하시러 가신다며 4년에 가셨는데 그때마다 종가에 들러 이제 본실의 수라에 도야지처럼 다복히 13남매를 두셨으니 첩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원망을 들어야 하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그 핏줄에 의지하여 마지막 고를 드려야 하니 상공께서는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분입니까? 아우, 사람의 일이 어찌 이렇게 사람답지 않은 것이요. 첩은 눈물을 뿌리며 상공 계신 곳에 등을 돌려 전도를 모르는 요란길을 다시 가옵니다. 부디 천년만년 강령하소서. 후, 언젠가는 그 노인에게 그 사연을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편지로 옮기게 하는 힘이 되었지만 편지를 다 쓴 뒤 그 노인이 어디에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편지를 쓰게 한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편지를 전해주기를 아직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었다. 내가 그 사연을 편지 형식을 빌린 글로 옮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인데 그 시간은 2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내 서랍에 편지를 처박아둔 게 3년이 넘었다.
물론 그 여인이 편지를 가지러 올 것이라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들 부부가 사라지고 난 뒤 그 술집은 주변의 요요한 불빛과 밤낮의 취객이 토해내는 토사물이며 어둠 속에 더럽혀지고 낡아가며 홀로 어둡고 깊은 구렁이 되어 몇 달을 더 버티었다. 이었고 때가 되자 건물 주인은 일꾼을 불러 가게 문을 열어서 친 다음 먼지 쌓인 세간을 드러내고 해묵은 달력을 뜯어내 길에 버렸다. 며칠 공사를 벌이는 것 같더니 그 집은 아니 훤히 비치는 유리문에 하루 종일 쿵따닥거리는 요란한 음악을 틀어대는 소고 가게로 바뀌었다. 제기랄, 모든 게 너무 빠르다.